마켓 이슈로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실적 따라 주가는 웃고 울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은 실적들이 많이 좀 발표가 돼서 좀 의미는 있었는데 가장 주요는 IT 섹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보다 올해 1분기 때 실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IT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쪽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아무래도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고 부진했었던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때 좋아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도 우리나라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3월 26일 날 만들었었던 연중 고점은 올해 상반기 내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최근에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때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은 정말 꼴찌했던 학생이 조금만 성적이 오르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번 실적 시즌에도 나타났습니다. 조금 의외인 섹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저도 좀 의외인 게 지금 네. 화학 쪽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화학 쪽에 대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화학 쪽 외에는 화장품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이 좀 나오면서 해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꽤 나왔죠. 해운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해운주와 게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었던 게임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요즘에는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게임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도 언젠간 될 건데 이게 시기나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그렇다 치면 2분기도 혹시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살짝 부정적인 부분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이클 산업입니다. 작년 4분기 때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분기나 3분기 때 실적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많이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때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쪽 같은 경우도 이게 환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1분기 때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 1분기 때 영업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역시도 지금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수출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 화면에서도 그 삼양식품이 딱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게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도 5월 들어서 하루 5월 8일 빼놓고 계속 올랐고 오늘도 상한가 깨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삼양식품 이제 50만 원 초읽기인가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예, 네.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 진입한 가격이 44만 네. 6천 원인데 5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뭐 다음 주 중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식품주라고 한다면 방어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주들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50만 원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도 20%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료 기업들 20%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3배 정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업구조가 탄탄하게 수익성이 잘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수년 안에 3천억대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평가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또 특징적으로 이 CJ씨푸드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내용들 네. 그리고 김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 먹거리 쪽에 대한 관심도도 꽤나 높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양식품은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월등히 잘해주고 있는 예, 그런 효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에 이용해서 효성 중공업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오늘 장중에 40만 원을 뚫었거든요. 예. 이게 주가 상승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뭐 효성 중공업이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이랑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갑자기 HD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MSCI에 편입된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우리나라에서 3대장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4조 정도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력 기기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주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이제 인적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건설 부분이 있고요. 중공업 부분이 있는데 이 중공업 부분이 지금 전력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전력기기 쪽이 약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건설 쪽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효성에서 부인을 했어요.
했습니다. 인적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계의 업황 자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도급이나 도급이나 공공사업 부분에서 건설 부분 쪽에 대한 매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 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 것은 오늘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적 분할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이 부분을 시장에서 회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기업의 본연의 가치, 건설 쪽과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HLB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룹주가 동반 하한가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FDA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거 보완해서 다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과연 미국 FDA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진양봉 회장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하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투자 심리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네. 제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한데 이게 기업에서 너무나도 자신을 많이 했죠. 무조건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뢰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하면서 네. 현재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HLB 쪽에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쪽에서 신청을 바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V자 반등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유튜브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 쪽 제약사의 문제, 그러니까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회사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쉽게 돌아서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하한가에 들어가서 매도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하한가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아쉽지만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예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제약바이오 역사상 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대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제약바이오가 많은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임상 2상, 임상 3상에 진행하다가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면 주가들이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많은 모멘텀을 가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HLB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의구심,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도 다른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HLB에 국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모멘텀들이나 이슈를 챙겨서 추이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리보세라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신뢰를 잃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이 큰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HLB 그룹에서 지금부터 내놓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추이가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필요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추이는 봐야겠지만 주가의 흐름상 점 하한가에 들어간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반등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간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그리고 신규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한가 잔량이 2,200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핫한 종목, 반대로 아주 차갑게 식은 종목, 이렇게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